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는 한 시골 마을에 구수한 사역을 이어가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저는 경남 거창 인불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현용 목사입니다. 저는 과학 유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와서 된장간장을 진짜 뭣도 모르고 하겠다고 하고 와가지고. 된장간장으로 복음을 전하는 목사님의 이야기. 이제 여기가 인불이잖아요. 부처에게 맡긴 동네, 맡길림 부처불. 마을 주민들이 호의적으로 받아들였을까요? 들어오는 것 자체를 거부했어요. 계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이고.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구수한 복음이 퍼져나가는 곳, 인불교회 그 따뜻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부처에게 맡긴 동네가 지금은 성령이 불같이 임하는 마을로 변하고 있습니다. 잘 가봅시다. 아침부터 분주한 목사님과 사모님. 머리 씌워줄게. 이곳엔 된장 간장을 만드는 특별한 교회가 있는데요. 간장 먼저 거르고 그리고 간장, 된장 포장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된장 흩어봐요, 된장. 들고 나가세요. 오케이. 이젠 인불리의 자랑이 된 인불교회의 된장과 간장. 마지막 걸러가지고. 마지막. 작년 거야. 작년 거예요? 여기다가 걸러. 오늘은 작년에 담근 간장을 거르는 작업이 있는 날. 근데 이제 걸르는 것이 전문적인 어떤 공장에서처럼 미세하게 그렇게 거르지 않고 이제 이 정도. 그래서 이제 메주가루가 이게 조금 있죠. 일대 목사님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온 된장 간장 만들기. 이현용 목사님도 그 길을 걷고 있습니다. 현재 전도사님 두 분이 이제 교회 개척을 하시면서 마을 주민들하고 어떻게 하면 접촉점을 찾을까 그런 거 고민하시다가 주민들이 생산하는 농산물을 뭐 장터라든지 아니면 여전도에 모임할 때 갖다 이제 판매를 하시고 콩이 많이 남았어요. 다시 주민들한테 못 돌려주고 이거 어떻게 하지 하다가 삶아가지고 메주를 만들자, 그러니까 장을 담자 이렇게 해가지고 일대 목사님 30년 전부터 그래 이제 인불교회 이게 브랜드 아닌 브랜드가 된 거예요. 1990년에 세워진 인불교회. 된장과 간장이 복음의 씨앗이 되어 마을 사람들과의 연결고리가 되었는데요. 청빙 조건이 인불교회에 와서는 된장 간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조건이었고요. 하면 되겠지. 할 수 있다. 그런 생각으로 왔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오니까 목사님 힘들어 이거 골병 만듭니다 하지 마세요 이러더라고요. 예. 그러는데 하지 말까 이제 이러는데 제가 그냥 이미 기반이 다 잡혀 있잖아요. 우리 뭐 안 하는 것도 못 하는 것도 바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니까 한번 해봅시다. 세게. 몇 킬로 파야 되죠? 두 개니까 8킬로. 교회를 향한 마음 문을 열게 해준 장담극이는 이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인불교회만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전통 방식으로 만든 된장과 간장을 맛있다고 칭찬하며 여기저기에서 주문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해 봅니다. 여기 이제 항아리 위에 돌멩이는 거의 뭐 연도 표시입니다. 목사님 사모님의 세심함이 돋보이네요. 이거 아내가 도와주니까 남자가 해야 될 일을 아내가 하니까 미안하죠. 고맙고. 아무리 됐어. 제가 해야지 이게 예쁘게 된대요. 이제 목사님과 사모님은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손발이 척척 맞을 정도로 호흡이 잘 맞는데요. 이거 일하다 보면 일하는 데 집중해가지고 얘기를 잘 안 하더라고요.
30년 넘게 이제 재래식 방법으로 간장 된장을 만들고 이제 판매해서 그 적은 수익금으로 교회 경상비에 이렇게 운영 관리비로 쓰고 있습니다. 함께한 세월의 시간만큼 서로의 손발이 되어주며 남은 포장을 마무리합니다. 네, 네 작업장 좀 갔다 올게요. 예. 아, 여기가 이제 저희들 메주를 생산하는 작업장입니다. 이게 이제 지하하고 그래서 이제 환기를 잘 시켜야 됩니다. 예, 여름철에 습하기 때문에 창문도 열고 쇠로 된 부분이 부식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둘러봐야죠. 성도들과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그토록 바랐던 새로운 작업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교단의 농촌 미자립 교회가 지속 가능한 어떤 자립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3년에 1억을 지원해 주는 그런 수익 사업. 근데 이제 그 공모를 보면서 1번 질문지를 작성하는데 아, 이것은 나를 위한 거다. 인불교회를 위한 거다. 예, 우리를 위한 거다. 미자립 교회를 섬기기 위한 손길들이 다 이제 좀 더 편하게 매주를 만들 수 있게 된 거죠. 정말 뭐 주님의 손길을 만난 거죠. 너무 감사하죠. 그날 오후 목사님이 된장만큼이나 마음을 쏟는 사역이 또 하나 있는데요. 오후엔 장독대 옆이 아닌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 혹시 논술이 지금까지 출제되면서 큰 획을 긋는 분기점이 있었어요. 그 유형이 17년째 목사고시 강의를 하고 계신 목사님. 정말 우연히 하게 됐는데요. 선배님 중에 목사고시 강의를 해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시대요. 딱 처음 들었는데 아 저렇게 준비하면 되겠구나. 대번에 감이 오더라고요. 먼저 제가 공부를 경험하고 나서 과목별 특징이 뭔지 어떤 것이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기 시작한 거예요. 선배 목회자로서 기꺼이 마음을 표현하는 일, 목사님은 뿌듯할 뿐입니다. 이렇게 바쁜 하루가 지나가네요. 이야, 신방 갔다 올게요. 장정일 집사님 방충망 바꿔달라고 해서 갔다 올게요. 아침부터 신방을 위해 바쁘게 움직여보는 목사님. 안녕. 집사님. 아이쿠. 어떻게 아침은 잡수셨어요? 예. 죽하고 이거 음료수하고 비스켓하고 이렇게 좀 챙겨왔어요. 응? 맛있게 꼭꼭 씹어가지고 잘 잡수세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체격도 좀 계셨는데 지금은 완전 3분의 1이 돼가지고 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뭘 주섬주섬 꺼내. 이거 이거 흥금, 흥금이라고 이리 주시는데 이거 안 주셔도 돼. 아 정말 안 주셔도 되는데 흥금해요. 흥금해요? 알았어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여종입니다. 자신의 것 전부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집사님의 그 마음을 보시고 한없는 축복을 내려주시길. 오늘도 목사님의 마주 잡은 두 손은 기도로 뜨겁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뭐 자주 많이 해야 되는데 할 수 있을 때마다 그래도 하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인불교회 성도들 중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집사님 계신가요? 집사님. 아이고. 어? 신랑은 주무시고 아직까지. 집사님은 인자 밥 잡수고. 어? 밥 잡수는 거 봐. 반찬도 하나도 없이 저건 뭐야? 아이 말도 안 됐어. 어? 팔. 팔 깁스한 거 풀었네. 예. 아이고 정말 다행이다. 그래도 빨리 풀어서.
집사님 팔을 깁스 풀었는가 내 살펴보러 왔어. 아이고 이거 막 말하고 왔는가 이거. 그 동네 사람이 코로나 터지고 교회 못 가라 해가지고 지금 3년째 못 나오고 계시는데 예? 동네 사람들 눈치 보지 말고 예. 이제 나와도 되잖아. 집사님 두 분이 교회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내일 어떻게 오실지 안 오실지. 예? 네. 그냥 가보지 뭐. 그래. 집사님 그러면 내일 차 올 거니까 제가 예. 10시 아셨죠? 예. 약속. 도장. 아, 좋아 좋아. 너무 좋아. 박골레 집사님 최고. 예, 10시에 가겠습니다. 그래. 10시에 봐요. 선생님이 이렇게 오시니까 어때요? 좋으세요? 예. 집사님이 온 게 좋다 하자. 나도 10년 전에 여기 올 때는 총각이라 그랬어. 예, 총각이라 그랬지. 괜찮아. 자, 그럼 내일 10시에 나와 계세요.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예, 한 인간으로서 목회자가 된 것에 대해서는 후회가 없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사람의 그런 상황, 인생 바탕일지라도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릴 수 있어서 목회자가 돼서 네, 너무 행복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장님 지나가시네. 집사님. 지난번에 행사하면서 그 드린 죽은 어떻게 다 잡섰어요? 예, 이거 한두 개 더 챙겨왔어요. 그거 한번 봐요. 그 방충망 어떻게 생겼는지. 이거 하나만 하면 돼요? 오랜만에 목사님이 실력 발휘를 해보는데요. 제가 그래도 다행히 배웠어요. 묵묵히 섬기는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 주변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합니다. 끝. 완성. 짱짱하게 이쁘게 잘 됐어요. 끝. 감사. 집사님 내일 봬요. 고맙습니다. 예. 그분들이 이제 교회 오실 때 뭐 어느 시골이나 다 그렇겠지만은 텃밭에서 상추나 뭐 이런 거 그냥 그대로 리얼 흙 묻은 거 뭐 그대로 뽑아가지고 담아 오시는 거 보면 제가 시골 출신이지만은 그런 것이 소소하게 감동이죠. 이제는 사모님과 함께 마을 회관의 어르신들을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예예 여기 이거 좀 잡수시라고 갖다 주려고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네. 어머니 계세요. 잠시 들어갈게요. 아이고. 아이고. 간식으로 음료수하고 사발면 이거 출출할 때 잡수시라고. 아버지 건빵 이거 하나씩 잡수시면 맛있습니다. 네네. 우리 아들 한동갑이가. 그렇죠. 아드님 한동갑이. 우리 그렇게는 장남이라도. 올해 지금 연세가 몇이에요? 90세. 90세. 예, 뜨문뜨문 날마다는 못 오고 예 그때 이제 아 목사님 참 잘해요. 이럴 날 이럴 때도 빵 이런 것도 우리 거야 안 나가도 빵을 주고 그랬어요. 그 빵도 그거 미안해. 아, 뭐 빵도 그게 비싼데 그렇죠 마 우리가 미안해. 동인한테 다 잘해줘. 동인은 참말로 말해야 고해서. 말하고 말고. 말해.
교회에 나오지 않는 마을 어르신들에게도 한결같은 이 사랑이 흘러 복음이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그렇지. 화창한 오후. 내일 장 뭐 먹어봐요? 가서 뭐 시금치랑 뭐 그렇게 살 거 있어요. 내일 뭐 하실 건데? 내일? 네. 내 주특기. 어? 주특기. 미역국. 잡채. 잡채. 미역국 오랜만에 좋죠. 네. 진짜 너무 오랜만이다. 네. 코로나 끝나고니까. 할머니들 좋아하시겠네. 시원하니. 네. 오랜만에 먹는데도 또 미역국이냐 이러는 거 아닌가 모르겠네. 아니. 강줄기와 함께 굽이굽이 산길을 건너 오랜만에 함께할 성도들과의 식사를 위해 발걸음을 재촉해봅니다. 여기 저 밑에 가면 체크하기 있어. 네? 이거 된장에 무치게 내일. 오, 좋지. 그럼 맛있지. 얼마예요? 어이구, 2만 원이래. 예. 많이 파세요. 안 하다가 하려니까 사실은 부담도 되고. 이제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 이제 뭐 반찬 만드는 거 소질 없어 하는데 항상 고민이죠. 기분 좋네. 오랜만에 시장에 나왔는데. 나 저 철물점에 전기 테이프. 맛있게 드실 성도들을 생각하니 벌써부터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엘베 타고. 긴 하루 목사님은 아직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예배 전 교회에 수리할 곳을 둘러보는 일. 이제 건물이 한 30년 되다 보니까 노후돼서 이제 전체가 부분적으로 스며드는 것 같아요. 이런데 지금 다 일어나가지고 이것도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손을 봐야 되는데. 본격적인 무더위와 장마가 오기 전 문제가 생긴 교회 출입구 천장에 더 큰 일이 벌어지지 않게 보수 작업을 간단히라도 해보려 합니다. 급한 불은 꺼보지만 늘 마음 한 켠은 무겁기만 하네요. 유난히 화창한 주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은 지금 이제 새로 전도되신 분하고 코로나 때문에 3년 동안 못 나오신 가정 지금 부부가 나오신다 그래서 더 지금 설레는 마음입니다. 아유, 오랜만에 하네 미역국. 네. 주특기. 제일 자신 있는 거. 잡채하고 맛있게 해주세요. 네. 기대하세요. 나는 조금 있다가 10분 되면 차량 운행 나갈게요. 예예. 수고해 주세요. 어르신들이 많은 시골 교회에서 식사 준비를 하는 것은 손이 많이 가는 일일 텐데요. 그러나 코로나 후 다시 시작하는 주일 식사인 만큼 정성을 다해봅니다. 오랜만에 하려고 하니까 좀 긴장도 되고 그래서 동생이 불렀어요. 좀 와서 좀 도와달라고 음식을 잘하고 전부다. 사부님 깨소금 좀 더 넣어주세요. 목사님의 뜨거운 기도와 사모님의 한결같은 마음이 더해져 인불교회의 주일은 늘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곳이 되고 있답니다. 잘 됐어요, 사모님? 됐잖아요? 사모님의 자신 있는 메뉴, 미역국까지 넉넉히 끓이며 예배 후 드실 식사를 준비해봅니다. 그 시간 목사님은 이른 아침부터 기다리고 있을 성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최소 30분, 1시간 전에 나와서 기다려주시죠. 네, 그런 모습 보면 소소한 감동을 받게 되더라고요. 집사님! 와, 나오셨네, 드디어. 3년 만에 나오셨네. 너무 잘하셨어, 너무 잘하셨어. 나 오지 않았나? 저 뒤로 가셔야 돼, 뒤로. 거의 지금
넌 4년 만이잖아. 그죠? 응? 몰라, 4년 만이야, 5년 만이야. 4년 만인가, 5년 만인가? 몰라. 오. 야, 심사님. 아, 다 나와 계셨네. 예. 아이고. 아유, 집사님도 반갑죠? 몇 년 만이에요? 어? 막걸리 집사님 바로 숨는다. 어? 얼굴도 안 보여주고. 예, 너무, 너무 감사해요. 오늘 차가 꽉 찼습니다. 예, 너무 흐뭇하고. 우리 목사님 감사하지? 예배의 은혜를 기대하며 목사님과 성도들의 입가엔 미소가 번집니다. 그 사이 도착한 교회. 좁은 복도를 지나 주일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온 성도들. 정성껏 준비한 예물도 드리고 반가운 사람들과 함께 인사도 나눠보네요. 그래, 인사해. 사모님한테. 잘 지내셨어요? 네. 이거 별일 없으셨죠? 예. 이게 누구야 이게? 장땡기지. 영희? 영희 집사. 그래, 영희 집사님들 알아. 아니, 아유, 이렇게 살아있었어. 보니까 반갑지요. 눈물 날라 하네. 어? 진짜 고맙다, 고마워. 이러셨어. 한 주의 고단함을 내려놓고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예배 전 마음을 정돈해 봅니다.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예배 가운데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마을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길, 목사님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구호제 창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주님께 있습니다. 나의 삶의 목적은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성도님들 상 다리 잘 펴시고, 강재서 성도님 자리 여기, 내 자리 여기, 지영 씨 여기. 예, 잠깐만 기다리세요. 여기 앉으시고. 예배 후 함께 식사를 하면서 나눔의 교제를 하는 시간. 마땅한 공간이 없어 예배당 한켠에 상을 펴놓고 먹는 식사지만 혼자가 아닌 함께여서 얼마나 좋은지요. 자, 자기 국 밥 없는 분 다 있죠? 와, 이거 풍성하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성찬에 참여하는 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승화되게 하시고, 먹을 때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맛있게 잡수세요. 맛있다. 미역국 오랜만이다. 저에게 식당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10년째 제가 여기 와서 기도 제목 아닌 기도 제목이 이제 이쪽 공간 리모델링해서 입식으로 식당이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10년째 하고 있습니다. 40년 되기 전에 응답되면 되겠죠? 예. 식당을 짓진 못하더라도 몸이 불편한 성도들이 조금이라도 편하게 식사하길 바라는 목사님은 긴 시간 묵묵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이분들이 교회의 본체고, 우리는 이분들에게 뭐 육신적이든 정서적이든 그리고 신앙적이든 영적이든 도움이 되는 지체로서 사는 날까지, 할 수 있는 날까지 번아웃 되지 말고, 예, 먼저 번아웃 되지 말고 합시다. 즐겁게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같이 동행하다가 먼저 가시는 분 잘 배웅해드리고 우리도 뒤따라 간다, 뭐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서 힘들다고 생각 안 해요. 불같이 성령이 임하는 인불교회. 부르신 자리에서 복음의 씨를 뿌리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을 사람을 향해 나아갑니다.
오늘도 구수한 복음의 향기를 내는 인불교회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전효실 전도사입니다. 사랑은 강물처럼 오늘은 간장과 된장을 만들며 성도들에게 구수한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인불교회 이현영 목사님, 곽유선 사모님의 이야기를 만나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손과 발이 되어주고 계시는 목사님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진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성도들이 편하게 식사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고 계신 목사님, 지금이야말로 여러분의 응원과 기도가 가장 필요한 순간이 아닐까요? 지금 바로 농협 301-1004-9004만화 기업은행 080-1004-1004로 여러분의 많은 동역과 기도 기다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남아있는 하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같이 믿음에 손잡고 복음의 씨를 뿌리고 불같은 성령이 임하는 인불교회, 이 교회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저와 함께, 주님과 함께. 나의 삶의 목적은 주님께 있습니다. 할렐루야.